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부모님을 몇 년 간격으로 사별하는 아픔 중 아내가 갑자기 많이 아프게 되면서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치료를 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는 교수님의 손길을 통한 주님의 은혜로 완치되었지만 회복의 길은 너무 오랜 나날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함께하며 선한 목적에 의해서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 일상의 삶이 가능하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이기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 성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너무 쉽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오늘 말씀 속의 멸망당할 자, 죄인으로 지옥에 가야 할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고교 학창시절 1학년 어느 봄날 교회의 학생회 대여섯 명의 노방전도팀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 전도팀을 통해서 이상하게 저의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갑자기 그 전도팀을 생각나게 하셨고 학생의 예배 시간인 오후 2시에 교회로 스스로 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를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하던 감리교회에서 부활절에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된 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니 참 좋았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약속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 더욱 좋았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성령 체험과 함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 이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내를 만난 것이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 믿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입니다. 그러던 2013년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명도 알 수도 없고 치료하기도 참 어려운 감염병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말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죽은 사람을 보기도 했지만 아내의 병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대학병원 감염내과 격리병동 병실의 그때 상황의 일부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입원을 하였고 치료 과정에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했으나 아내는 아픔을 제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간호사실을 자주 들려서 진통이 되는 진통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 추가 처방 등은 주치 담당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며 투여 용량의 상한선이 있어 환자가 원한다고 처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만 기록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치를 투여한 진통제의 효과 이상의 아픔은 아내가 몸으로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 소리와 죽어나가는 환자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주기적인 병원 검진과 쉽게 낫지 않는 아내를 옆에서 지속적으로 돌봐야 했기에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무나 놀랍게 주님은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6년 제 가정이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동행의
성지인 이곳에서 믿음의 속회 등 공동체를 통해 예수 동행의 삶을 함께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알던 말씀이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졌고 예수로 살고 싶은 갈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동행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 동행의 삶은 먼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자인 내가 받은 생명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동행의 삶이 예수 동행의 삶을 살기 전에 저는 사랑의 나눔이 어색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은 부족한 내가 아닌 누군가가 행하는 크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픔을 통해 한우들의 아픈 마음을 더 진솔하게 느끼게 되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성전에서 하여 중보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팀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한우들의 완치와 회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컴패션을 통해 케냐 어린이 완지루를 돕게 되었습니다. 속회원들과 함께 준비하여 성남시 풍생 고등학교 인근에서 주목자 조식 섬김을 통해 소외된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한 끼의 식사에도 감사하는 그들의 감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의 진정성을 느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화요일 교구 전도의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 후 수서 지하철역 인근에서 전도팀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기대하며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매일의 순종을 동행 일기를 통해 저를 변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크고 엄청난 일들은 아니지만 매 순간 주님은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저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게 도우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난 후 성취감에 도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정말로 이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회복시키시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언제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셔서 기억하는 삶 멸망자, 되게 하시고 멸망당할 자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그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사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아멘. 주님의 그 은혜대로 아버지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됨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시간 열어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 생명의 생제를 은혜를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숨쉬고,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로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생명 얻은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 살았던 낙심되었던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을 다시 바라보 아버지 감사하는 삶에 아버지 회복을 아버지 하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한 분 부르신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신 후 자유롭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아버지의 놀랍도록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날마다 사랑하라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필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들 삶에 대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되게 하시소서. 주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음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